아유, 그렇게 해서. 아, 진짜. 잘한다. 거기 가서 한대 하냐? 제가 저 같은 동네에 사는데. 어.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 해주시죠. 사장님. 여기 앞에 주신 분 아시죠? 감사합니다. 일로 오시죠. 좀 이렇게 나오셨다면. 아니, 같이 앉으세요. 한 마십시오. 자. 몇 대 총장님이세요? 43대입니다. 해방 후에? 네. 대한민국의 43대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. 특히 이 정권 출범 첫해 댓글 수사 그 한복판에 우리 윤석열 검사께서 서 계셨는데 그 국정감사 그 2013년 10월인가요? 예. 예. 그때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내일 윤석열 그때 수사팀장이시죠. 그 고검 국정감사장에 나온다. 그때 당시에 당 대표가 야당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 대표였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내일 그 국정감사에서 증언이 나오면 즉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밤 10시에 또는 밤 12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총력 투쟁을 개시하자 뭐 그런 제안을 하고 검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남기신 유명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는 정말 43대 검찰총장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파사현정의 전문의 검찰로 거듭날 그런 계기 또 그런 최적의 수장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총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한 말씀 하시죠. 제가 오래전에 그냥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조그만한 일을 한 것뿐인데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이 말씀이 앞으로 더욱 잘 하라는 그런 그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검찰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공정하고 바른 검찰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대표님께서 검찰에 꾸준한 이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대의기관의 그 말씀을 경청해서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검찰 업무를 해나가는데 크게 하여튼 반영하도록 지침으로 삼고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
어쨌든 예. 검찰총장 되셔가지고 각 정당 이렇게 인사한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. 전임 총장 하셨나요? 네, 계속 아마 해온 거예요. 하셨던 거예요? 네. 지금이 아마 이제 그 여름 휴가철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는 좀